2014년에 부산시장일 때 처음 이 엑스포를 추진을 했었던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을 저희가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고생 많으셨고요. 새벽까지 네. 결과 지켜보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결과 보시고서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참, 정말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특히 119대 29라고 하는 결과는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결과였거든요. 네. 뚜껑을 열기 전만 하더라도 이길 수 있다는 희망과 기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무참히 꺾어진 것 같아서 우리의 외교적 역량과 또 정보 역량의 현주소를 알려주는 것 같아서 씁쓸하기도 하고요. 네. 또 국제사회의 냉정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무섭기도 합니다. 네. 네. 이게 예상하고 결과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났을까요? 제가 생각할 적에는 네. 좀 우리 준비 기간이 너무 짧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2014년도에 시작해서 부산에서는 지나간 한 10년 동안 열심히 네. 시민들이 열기를 모아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그동안의 탄핵 과정이라든가 또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의 무관심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네. 실제로 우리가 준비를 했던 것은 작년 5월인가요? 7월 달에 민관 합동 총리 산하에 네, 네. 총리실 산하에 민관 합동 유치 위원회가 꾸려지고 나서 그때부터 시작을 했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한 1년 반 정도의 시간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 나라를 다니기도 했었습니다만 그때 가보니까 이미 사우디아라비아는 리아드는 지구를 한 바퀴 돌고 난 후였습니다. 네. 그때만 하더라도 별로 뭐 경쟁자가 없었고 했기 때문에 상대방 국가에서 리아드에 대한 어떤 찬성을 문서로 확인을 해준다든가 또는 구두로 언지를 준다든가 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뒤집으려고 하니까 굉장히 우리가 늦은 그 감이 있었고요. 네. 또 1년 반이라 하더라도 사실 상대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외교적인 역량이라든가 또는 그 정부의 어떤 정보 능력을 총동원해서 상대를 알아야 되는데 네. 그래야만 적절한 어떤 대책과 기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가 유치 활동을 했다는 점. 또 유치활동을 하는 과정에서도 상대를 너무 몰랐다는 점, 네. 국제사회의 그런 냉혹함을 몰랐다는 점, 예. 이런 것들이 큰 반면교사를 앞으로 삼아야 되겠다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불리한 가운데에서 시작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은 아마 모든 국민들이 그 인정을 하실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막바지에 결선 투표는 갈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뒤집을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사실 1년 반 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네. 정부 관계자라든가 국회의원들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대기업체 총수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세계 무대를 곳곳을 누비면서 치열하게 했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데 대해서 정말 미안한 마음도 있고 네. 앞으로 이러한 그 과정들을 우리가 백서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는 국회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네. 또 부산시는 부산시대로 이러한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어떤 과정들을 백서로 만들어서 네. 다음에 도전할 수 있는 예. 그런 기틀을 단단히 다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